스포츠의 모든 것, 스포츠 올.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파헤치는 시간인데요. 이번 컨텐츠는 우리 심폐지구력에 관한 컨텐츠입니다. 바로 마라톤 선수와 수영 선수의 심폐지구력 대결. 두 선수 간의 심폐지구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라톤 레전드 선수와 수영 레전드 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자, 스포츠 올 가시죠. 자, 안녕하십니까. 얼굴 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력 김영수입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 스포츠의 모든 것 스포츠 홀! 특별한 분을 두 분 모셔봤습니다. 자, 나와주십시오. 아, 안녕하십니까. 네,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 지금 경기도청 소속으로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수영 국가대표 백승호입니다. 장거리 선수고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어떻게 보면 땅에서 최고 많이 뛰는 종목인가요? 네, 달리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수영 선수도 이제 물 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해야 되는 종목이지만 또 거기 중에서도 장거리 선수. 네, 맞습니다. 본인이 그러면 이제 폐활량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그래도 여기는 물 밖이어서 모르겠지만 물 속에서는 제가 최강이지 않을까. 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도 아무래도 땅에서는 어디 가서 쉬지 않을까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남자들이 뭐 이렇게 빠꾸 없이 뭐 이렇게 뭐 주저주저 설명 말고 일단 바로 또 이렇게 진행해 보시죠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가지 대결을 준비했는데요. 유튜브 컨텐츠이니만큼 예능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풍선 빨리 불어서 터트리기입니다. 처음에 수영 선수, 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 밖에서 하는 종목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, 마라톤 선수 김영진 선수께서는 달리기를 할 때 한 번에 내쉬지 않고 호흡을 조절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. 과연 이 대결 어떻게 될까요? 네, 풍선을 어떻게 하는 거냐? 빨리 불어서 터트리기. 네, 이 풍선이 약간 폐활량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한 번에 숨을 후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어야 되는 그런 대결인데요. 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이 풍선도 말 그대로 물 밖에 있기 때문에 천을 달고 달려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달리기 할 때 풍선을 불면서 달리지 않아서. 아, 네. 두 번째 대결은 세숫대야의 머리 대고 숨 오래 참기입니다. 세숫대야의 머리를 박으라니. 네, 정말 죄송했지만 대결을 진행했습니다. 아, 진짜 승호 선수한테 진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지만 가차없이 세숫대야의 머리를 쥐고 숨을 참기. 네.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. 그 7살 때 이후로 해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. 네. 아무튼 네, 일단은 첫 번째 대결 풍선 불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이렇게 연습은 없습니다. 남자들은 그냥 빡고 그냥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습은 없고. 뭐 자신은 있으세요? 어떻게? 네, 최선을. 네. 아, 그냥 최선을. 네, 일단, 네. 일단 풍선 빨리 터뜨리는 거예요. 네. 승호 선수 자신 있으세요? 물 바뀌라. 오케이. 네. 준비. 과연 마라톤 선수 국가대표 두 국가대표 간에 부르시면 안 돼요. 네. 자, 준비. 시작. 마라톤 선수와 과연 누가 먼저 다 뛸 것인지. 그렇죠. 승호 선수님 감을 잡으신 것 같기도 하고. 네. 한 번에 가는 네네네. 진짜 국가대 편집인데 죄송합니다. 네, 이런 걸 시키나요 내가. 네.
제가 풍선을 몇 가지 사왔었는데 그 중에 되게 센 풍선이었나 봐요. 그래서 그 풍선을 터졌을 때 봤을 때 풍선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. 그리고 백승호 선수는 더 이상 풍선 잡을 곳이 없다고 해서 불기가 더 힘들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1차 풍선 터뜨리기 마라톤 선수로 승리합니다. 아. 저도 깜짝 놀랐어. 와, 이 풍선이. 자, 두 번째. 자, 물속인데. 물입니다.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물속이에요. 그렇지만 세숫대야라는 거. 자, 오케이. 자, 이거는 조금 불리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네. 이게 뭐 옆에서 바로 하고 계시다고 해서 막 네. 그렇게 기절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. 아, 네. 못 참겠다 싶으시면 올라오셔야 돼요. 네. 아시겠죠? 네. 한번 두 분의 대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. 자, 시작. 항상 익숙하신 물 속에서 그냥 조금 더 참을 수 있으셨죠? 아니, 참는 만큼 아까랑 많이 좀 확실히 물이 안정감이 있었는지 백승호 선수께서는 더 여유를 가지시고 참을 수 있었어요. 김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물 속이 불안해서 오래 참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나중에 백승호 선수가 말씀하셨는데 물속으로 전신이 들어가면 폐가 팽창된다고 했는데 이 세숫대야에 머리만 박는 거는 폐가 팽창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역시나 네 이기셨습니다. 네, 오늘 뭐 어떠셨나요? 솔직히 저는 두 종 다 금방 제가 질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에도 또 풍선을 이겨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. 그래도 1대1이어서 다행이다. 네, 정말 네. 다행이었다라는 생각하시고 지금 재밌는 시간 때문에 너무 어떠셨나요? 저는 오늘 이렇게 마라톤 물 위에서 물 밖에서 그리고 최장거리 선수들과 이렇게 시합 친선전 같이 재밌게 네, 너무 네. 즐거웠고요. 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다 힘들고 일반인들이 힘든 와중에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로 이렇게 재밌게 웃을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이제 승호 선수와 윤 선수의 뭐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네 저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뭐 유튜브 채널 하시죠?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. 네. 저는 수영 국가대표 백승호라는 수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털형 채널을 저도 구독 중이고 그냥 교육 영상이에요. 구독자는 한 4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수영을 배우실 때 한 번씩 와서 좋아요와 구독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시 요 스포츠홀 오늘도 재미있는 컨텐츠 함께 해주신 전 국가대표 경기도청의 김영진 선수와 수영 현재 국가대표 백승호 선수에게 너무너무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. 저희 스포츠홀 시간에서는 비인기 종목은 인기 종목으로 인기 종목은 더욱더 인기 있는 종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평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모두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